네, 안녕하십니까. 2022 1학기 수학원 기말고사 발표를 하게 된 김유옥입니다. 중간 발표를 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기말 발표라니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목차입니다. 8주차 적분에 대하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3주차 사감수의 적분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적분입니다. 적분이란 쌓을 적, 나눌 분, 즉 나눈 것을 쌓는다라고 해서 적분이라 하고, 다른 말로는 변화하는 차원을 올라가는 계산이라고 합니다. 미분은 순간변이량, 즉 곡선의 순간기울기를 구하는 것이라면, 적분이란 변화가 축소된 결과, 즉 곡선으로 생긴 면적, 이 면적을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쉽게 말하자면 적분이란 미분을 거꾸로 계산한 것인데, 예를 들어 어떤 함수 f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것을 미분하면은 도함수 f'가 나옵니다. 어떤 함수 f를 적분을 한다면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은 그 함수 f가 나올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적분하는 방법의 기본입니다. 이 생각으로 출발한 수학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적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분이고 다른 하나는 정적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정이라는 말은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적분함수, 즉 계산값이 한으로 정해지지 않는 계산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정해지는 것이 이 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 방법은 미분을 거꾸로 계산해서 원래의 함수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원시함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정적분은 이런 적분 계산을 써서 한 차원의 높은 도형의 값을 계산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정적분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또 구분 구적법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부정 적분 공식들을 살펴보면, 이것을 미분하면은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이 적분 기호들에 의해서 적분이 되면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수항 C는 어떤 값이든지 미분하면 모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원시함수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C의 값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적분 구분 구적법인데, 정적분이 실제로 계산하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구분 구적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X축과 함수 fx가 나타내는 곡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면적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일단 이 x축의 거리는 이 n토막으로 나누고, 이런 사각형들을 무수히 많이 만듭니다. 이 면적 출발점을 a라고 하고 끝점을 b라고 놓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에는 일정한 값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각 사각형의 폭은 델타 x라 하고 높이는 fx라 n이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폭이 x2 이면 높이는 fx2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계산해서 더한 이제 이 전체의 삼각형의 면적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치는 부분이나 모자라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x의 값을 무의미하게 작게 만듭니다. 즉 극강값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간단하게 쓰면은 이런 정적분 기호로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적분과 미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간단하게 세 개로 압축하자면, 미분과 적분은 역의 관계이다. 미분하여 같아진다면 원래의 식이 같다. 마지막으로 예측하기와 돌이켜보기입니다. 이 글을 쉽게 표와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직선을 적분하면 곡선이 되고, 평면을 적분하면 곡면, 미래를 적분하면 과거, 부분적인 것을 적분하면 전체적인 것이다. 즉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그림으로 표현을 잘 해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변수 함수입니다. 만을 다자를 써서 다변수 함수이고, 이제 밑바닥은 평평하지만 높이는 일정하지 않은 다양한 변수 함수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고, 두 번 연달아 적분하면 이중 적분, 세 번 연달아 적분하면 삼중 적분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예로 정적분인 이런 작은 사각형을 이중적분시키면 이 막대기의 부피를 이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혔고,
여기서 조금 더 심화하여 적분기법에 대하여 우리는 또 공부를 하였습니다. 적분기법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 부분적분, 지원적분, 부분분수를 이용한 적분입니다. 첫번째 부분적분은 이 식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이 식을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출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얘가 있는데 그대로 이 왼쪽 식에다가 대입을 하여 각각 미분과 적분을 해주면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환적분입니다. 치환적분은 말 그대로 치환하여 푼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인테그랄 fx dx가 있습니다. x를 gt로 치환하고 또 dx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오른쪽에 예를 보겠습니다. e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고 dx도 이렇게 바꾸어 주어서 앞에 우리가 공부한 적분 방법을 사용하여 쭉 풀면 또 수월하게 풀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분수의 적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분해와 미지수 만들기가 제일 킬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미지수를 만들어주고 분해를 하여서 각각 풀어주면 또 미지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수를 넣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분 방법을 하여 풀어주면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11주차에 공부하였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정리 1은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상관계에 있다. 정리 2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를 우리는 이 오른쪽에 있는 식들을 통해서 폭넓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적분의 응용입니다. 적분의 응용에는 간단하게 함수의 평균값과 함수의 제곱, 평균, 제곱근의 값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함수의 평균값은 말 그대로 평균, 시작 A부터 B까지의 평균값, 즉 이 H를 의미합니다.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A부터 B까지 더한 면적에다가 B에서 A를 빼준 값으로 나누면 이제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얘도 그대로 대입하여서 적분 방법을 사용하면 쉽게 풀리고요. 제곱, 평균, 제곱근은 말 그대로 평균에다가 제곱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똑같이 대입만 해주면 쉽게 풀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13주차 때 배운 상하함수의 적분이고 일단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하나만 포함하는 적분부터 둘 다 포함하는 적분까지 이런 식으로 기본 상하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적분부터 시컨트, 코싱컨트, 콘탄젠트 적분 마지막으로 둘 다 포함하는 적분까지 우리는 발표와 PPT 만들기를 통해서 폭넓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벌써 한 학기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두 달 반 동안 저희를 가르치시느라 고생하신 정슬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저희 기말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